살금살금. 자, 오늘은 34절로다의 양치법을 보여드릴게요. 아빠 스타일이랑 엄마 스타일이랑 좀 달라요. 무달 스타일도. 그래? 무달 스타일도 달라? 일단 양치를 할 때는 치실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치실로 그 이 사이사이에 낀 이물질을 뺀 다음에 양치를 하면 되는데, 어? 치실을 벌써 한다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아이가 과연 치실을 잘할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양치보다 오히려 치실을 더 좋아하는 애들이 많대요. 왜냐면 이게 빠지는 게 눈에 보이고 시원하잖아요. 뭔가 고기나 이런 거 꼈을 때 빠지면. 그래서 은근히 치실을 더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으니 한번 시도해보세요. 이가 사이가 벌어진 아이들은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루다처럼 이렇게 이가 촘촘한 아이들은 필히 해야 합니다. 이거 봐도. 됐어? 이제 루다 시기 좀 전부터 아이들이 막 스스로 하려고 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스스로 하게 좀 뒀어요. 너가 실컷 하되 마무리는 엄마 아빠가 해주는 거야 해서 이제 마무리는 저희가 해줄 수 있도록 저희한테 루다가 직접 넘겨줘요. 아니야 빨리빨리 해야 돼 하고 이제 엄마 아빠가 마음이 더 조급해서 하다 보면 아이들이 더 반항을 하더라고요. 자 이제 시작하자 치실. 자 고개. 아기 때 이렇게 했다? 아니 아기 때뿐만이 아니라 엄마랑 할 때는 이렇게 하잖아. 치실할 때는 이 사이에 뭐 낀 게 안 보여도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쓱. 여기는 진짜 촘촘해. 어 이러다. 오늘은 그래도 낀 게 뭐가 없네요. 자 이제 양치합시다. 내가 짜야. 루다가 짜면 엄청 많이 짜는데. 아니야 짤 때 있다. 거기 누른다고 나오지 않아. 이제 치약을 많이 써가지고 얼마 안 남아서. Nope. 전쟁이죠 전쟁. 이 닦기가. 양치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배변 훈련처럼 양치 관련된 책을 읽어주는 것도 좋아요. 아빠가 해줘. 너무 많아. 왜 이렇게 많이 해? 쌀 한 톨만큼만 해야 돼 자기야. 원래는 아이 양치 흥미 유발을 위해서 여기다가 거울을 많이 달아주시거든요. 아이 높이에 맞게. 여긴 너무 높잖아요. 이렇게. 자 이제 양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건 같은 거를 감싸줘야죠. 그리고 아이가 또 싫어할 경우에 옆에서 엄마나 아빠가 같이 닦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저희는 그래서 같이 옆에서 닦기도 해요. 엄마 몇개 빵 먹고 닦아? 어금니도 닦아야 된댔지? 혀도 닦고 혀? 아, 옳지. 혀를 닦아야지 냄새가 안 나죠. 맞아 입천장도 닦고 하는 거야. 태근도 집 만지기 전에 빨리 치카치카 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세균들이 지금 집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 아. 그래? 어, 엄마가 해줄게. 아. 옳지? 아예 잘하네. 푸, 옳지. 세균들이 지금 공격하고 있다. 집이 아파요. 네? 공격하고 있다? 그럼 공격 더 하기 전에 얼른 닦자. 아, 그게 아. 옳지. 루다는 아직 위아래 마지막 어금니가 안 났어요. 원래 좀 이가 천리도 늦게 나가지고. 이제 보시는 분들 그러실 거야. 와 루다는 이도 잘 땄네. 아빠. 다른 분들 보니까 진짜 전쟁이더라고요. 가자. 이. 양치질이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장난치지 말고 영상을 보여주면서 닦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아빠랑 양치할 때는 영상을 봐야 되거든요. 저랑은 할 때는 안 봐요. 이것도 버릇들이기 나름인 것 같아. 자 헹구세요. 우리 아이는 뱉는 걸 잘 못해요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삼킬까봐 저희는 예전에는 생수 받아가지고 헹구는 걸 시켰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뱉는 걸 잘해서 그냥 이렇게 화장실에서 바로 받아서 헹굽니다. 푸! 예. 이렇게 장난치니까 물바다가 될 수밖에 없죠? 잘했어요. 자, 갑시다. 친구들아 너네도 치카치카 잘해 하자. 친구들아 치카치카 잘하고 잘 쭉쭉하. 어르신인 줄 알았어. 어르신
어디 들리는지 뭔데?